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 1동과 광교 2동을 지역구로 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청년을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2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홀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 청년으로 불리는 보호종료 청년입니다. 18살 청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던져졌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18어른이 되었습니다. 2018년 수원시의회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과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당시 청년 정책관으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 정책관이 보호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원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인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 지급을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과 사업 시범사업으로 쉐어하우스콘이라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이 되어서야 지원 사업의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의 소관 부서이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년 정책관은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례 소관 부서와 사업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계획도 지원 사업도 없었습니다. 수원시에서만 올해 10월 현재 183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수원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일회성의 지원책이 아닌 이들이 자립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원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자발적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원시가 사례관리와 개별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호종료 청년, 청소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취업연계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가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온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